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마음은 넉넉했습니다. 이제 곧 추수를 하게 되겠네. 잘 익어가네. 여름 내내 고생했다. 토실토실이가 잘 됐네. 알이 통통한 게 잘 익었네요. 배알이 아주 수북하네. 여름 긴 장마에 고생했는데 고맙다. 가을만 되면 뿌듯하죠, 농사가. 뭐 좀 여름 내 고생했던 것들이 다 잊어지게 됩니다. 가을 수확기만 되면은 올해도 풍년인 것 같고 좋습니다. 이맘때가 되면 눈에 밟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. 뭐 6.25 때 지평 바닥이 다 불바다였었으니까요. 정말 겉에 농사 질 수도 없는 이런 땅인데 삽으로 다 기계도 없이 다 일궈놓고 소로 다 쟁기로 다 이렇게 치면서 어르신들이 고생했던 모습이 이렇게 선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땅을 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간직하면서 농사 짓는데 정말 피땀 흘렸던 어르신들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. 이종문 씨는 아버지가 물려준 이 위대한 유산을 잘 지켜내고 싶습니다.